정성산 TV를 애청해 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 충격 반전, 평양 간 수재민들 난리가 났으며 북한 신문 내부 상황 공식 인정 이런 표현까지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북괴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 13년을 맞이하고 있는 북한 최악의 식량난, 경제난, 에너지난, 외환난에 고난의 행군 때보다도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60년 만에 대홍수, 하늘의 저주가 내린 걸까요?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평양에 초청한 북한 수재민들이 사상 학습 등 조직 생활에 하루 종일 참여하면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지난 8월 15일 일부 수재민들을 평양으로 초청하여 수해 복구가 끝날 때까지 친부모 못지않게 돌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20여일이 지난 가운데 평양에 체류하고 있는 수재민들의 충격적인 대반전이 터졌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감옥살이 같다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지난 주말 8월 30일 평양 출장 갔다가 위죽은 수재민들 속에서 로당원 당생활연한이 긴 당원으로 선발되어 평양으로 초청된 큰아버지를 만나러 갔다가 첫날은 그냥 왔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평양에 체류하는 수재민들은 학생과 어린이, 노인, 여성들이 따로 4.25 여관과 열병식 훈련기지에서 숙식을 하고 있는데 친척 면회가 안 돼 돌아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틀 후 잘 알고 있는 평양 간부의 인맥을 동원해 큰아버지를 면회했는데 평양에 체류하는 수재민들이 이 밥은 먹지만 반찬은 기름이 동동 뜬 배춧국에 가지 나물 등이 전부라고 큰 할아버지가 말해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일을 맞이한 수재민들은 일주일에 한 번 생일상을 몰아 차려주는데 몇 점에 닭고기가 떠 있는 국과 밥, 계란 한 알, 단물, 주스 한 병이 전부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처음에 수재민들이 입소했을 때와 지금 계속해서 공급 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마저도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수재민들이 평양에 체류하며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아침 6시 집채 기상한 이후 아침 체조와 노동신문 독보, 최고 전엄의 인민사랑을 선전하는 사상학습 등 조직 생활이 밤 9시까지 이어지고 있어 경악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전국의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할 것 없이 아침에 출근하여 노동을 하기 전 새로 나오는 당 정책을 전달하는 30분 정도의 모임이 있는데 이것을 독보회라고 부릅니다. 이와 관련해 평양시의 한 소식통은 평양에 체류하는 수재민들은 선전화 사용이 허용되지 않아 지방에 있는 친척들과 통화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수재민들이 평양에 초청돼 열차를 타는 순간부터 선전화를 소지할 수 없도록 통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최고 전엄의 인민사랑으로 일부 수재민들이 수해로 무너진 살림집 건설이 완공될 때까지
평양에서 임시 숙식하도록 조치되었지만 해당 조치를 진심으로 반기는 수재민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어 수재민들의 평양 체류 생활은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집채로 단체로 밥을 먹고 집채로 이동하여 평양에 자리한 혁명 사적지나 혁명 열사령을 돌아보며 최고 전엄을 진심으로 따르자는 사상학습에 참가해야 하는 조직생활의 연속이며 이에 짜증스러움을 느끼는 수재민들이 전반이라며 대반전이 터졌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평양 체류 기간 하루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조직 생활로 답답함을 느끼는 일부 수재민들은 충격적이게도 평양 감옥에 있는 것 같다고 호소하면서 농촌이라도 살던 고향에서 천막을 치고 장사하며 사는 게 편할 것 같다는 속마음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앞서 북한 관영 매체는 지난 8월 15일 김정은이가 7월 말 압록강 수해로 피해 입은 수재민들 속에서 1만 3천 명을 평양으로 초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평양에 간 수재민들이 난리가 났으며 감옥 생활을 하는 것 같다라는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게 무엇이겠나라며 오히려 김정은이가 이런 선전을 했다가 수재민들의 강한 불만에 직면하게 된 것이라고 소식통은 강조했습니다. 자, 이 노동신문의 발표도 굉장히 쇼킹합니다. 보십시오. 북한이 지난 5일 노동신문 1면에 난관을 언급하며 이를 이겨낼 것을 독려하는 사설을 실어 주목됩니다. 북한 당국이 장기간 지속되는 제재에 수해까지 겹치면서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사실상 공개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은 지난 5일 노동신문에 필승의 신심을 안고 부닥치는 난관을 웃으며 헤쳐나가자라는 사설을 통해 가는 길 험난에도 웃으며 헤쳐나갈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혁명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설에 언급된 난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이날 북한이 이 같은 제목의 사설을 게재한 것에 대해 난관이라고 상황을 진단했다는 것 자체는 현 상황의 어려움을 북한 김정은 정권이 공식 인정한 측면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신문이 난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새롭다고 평가하면서 장기화된 대북 제재, 코로나 당시 국경 봉쇄로 인한 경제 악화, 수해까지 겹친 충격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용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이번 북한 노동신문 사설에는 지난 10여 년간의 간거성과 혹독함에 있어서 지나온 연대들과 대비할 수 없는 엄혹한 시련의 연속이었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런 표현까지 쓸 만큼 북한 스스로가 현재 얼마나 어려운가를 공개 인정한 것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코로나 시절에도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이후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한 지 2년이 넘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신문 1면에 나온 사설은 북한이 어려움을 나타낸 표현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내부 논조가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충격 상황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한 다음 북한이 상당히 힘들다고 체제 위기도 강조하고 건국 이후 처음 맞는 극난 이렇게 과하게 표현했었는데 그 흐름이 최근 지금 이어지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이 WTR 소식을 통해서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지금 현재 60년 만에 대홍수, 양강도, 자강도, 평안북도, 신의주, 위해도, 위화도, 황금평, 또 여기에 평안북도 박천, 자강도 강계, 내륙까지 완전히 쑥대밭이 됐다고 전했지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다? 북한 당국은 10월 말까지 무조건 복구를 완료하라라고 하지만 저의 WTR 소식통이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이번에 북한 자강도 군수공장을 덮치고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 이스칸데르급 극초음속 미사일 기지를 덮친 이 대충격사태 복구는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지나도 다 복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죠. 그러면서 군수공장 쑥대밭에 현재 러시아의 무기 공급도 불가능하게 생겼다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하늘의 저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핵심은 여러분 이 신의주 바로 밑에가 구성시입니다. 구성. 이 구성은 김정은의 핵기지 현대화된 핵기지와 핵 관련 이 뭐라고 할까 싱크탱크 뭐도 연구동 거기에 이제 핵 훈련하는 핵실험장 다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가 쑥대밭 됐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